안녕하세요. 라이비의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다니엘 씨. 네. 다니엘 씨는 학창 시절이 좀 어땠어요? 막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아니면은 뭐 즐거운 추억이 많아요? 아, 공부하느라 힘들기도 했고 네. 즐거운 추억들도 많았었어요. 저희는 아, 재미없는 대답이다 이거 진짜. 아 그래요? 네. 사실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 그래도 공부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뭐 같이 놀러 가기도 했고 아, 이제 18살 생일 다 맞이해서 같이 파티도 많이 했었고 네. 선생님이랑 많은 재미있는 그런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아, 여자친구도 사귀셨고. 아, 그럼 어떻게 하시죠?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2 때부터요. 네, 그렇군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학창시절이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서 특히 고3 때는 매일매일 가위 눌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진짜요? 네, 수능을 앞두고 이 수능 시험, 하루의 수능 시험으로 내 12년 동안의 학교 생활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날 아프기라도 하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분날 네. 기억할 다음 세대 학창 시절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부터 시작될 라이빈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터져 나왔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개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시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사실 입시가 하나의 아주 작은 부분인 거고 사실 더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련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님 오셨고요.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시사 천재지변 김민아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걸 모르죠. 대개는.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누는데 네.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죠. 아무 말도 안 본인은 맨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모든 거 알 것만 같은 것이세요. 네. 저 사교육 시장에 계시다가 지금 나오셨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거 어떤 곳이에요? 좀 공교육을 지금 좀 개혁해보자. 그리고 네. 좀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입시 경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상당한 문제들을 좀 학부모와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2008년에 창단한 단체인데요. 네. 단체를 창단할 때 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네.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입시 고통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나라. 입시 경쟁 때문에 사교육비를 단돈 1만 원도 쓰지 않는 나라 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좀 단체를 창립해서 영유아 단계에서부터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네. 또 교육이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뭐 채용과 임금의 문제까지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채용 시장과 좀 임금의 문제까지 좀 다각도로 네. 연구하고 정책 운동을 펼치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잠깐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사교육 시장에 계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로 맞죠? 유명한 거? 1타까지는 제가 못하고 2타 정도로. 네, 2타 강사로 하셨고 더군다나 입시 컨설팅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시나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이제 결국 그만두시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앵님이셨던 거예요, 스앵님. 지금은 입시 코디인 거죠. 아, 입시 코디. 아. 네. 그래서 몇 명 보내셨나요? 아, 그 좀 세기가 어렵습니다. 아,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종이냐 수능이냐 그거잖아요. 네네. 일각에서는 학종이 나쁜 게 아니다. 어떤 데서는 학종이 또 부모의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진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수능 100%를 해버리면 수능이 더 사실은 격차를 벌어지게 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관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 네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력고사를 한 뭐 10년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 학력고사의 가장 큰 폐해가 지시강기 중심의 시험이다. 사지선다인 객관식 시험으로 네. 아이들을 학습기계로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네. 문제제기로 조금 더 사고력을 요하는 평가로 대입을 바꾸자라는 네. 논의에서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한 제도가 수학능력시험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 시험도 지금 20년이 넘은 거죠. 1994학년도부터 수능시험을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이 시험도 이제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조금 더 학력고사보다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 유형이었는데 네. 자꾸 이 수능의 체계들이 4지 선다형에서 5지 선다형으로 바뀐 지시관계 시험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네. 또 실제로 이 학교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만은 아닐 텐데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만 되면 모든 교실에서 수능 문제만 풀고 있는 그리고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은 오히려 배우지도 않는 네. 뭐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학교 교육을 좀 더 생기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네. 논의에서 좀 학교 교육을 반영하고 그것도 교과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활동들도 대학 입시에서 네. 반영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게 이제 입학사정관제였고 네. 입학사정관제는 진행되면서 학교 바깥에서 하는 활동들 소위 말하는 외부 스펙이라고 말하는데 네. 이 외부 스펙도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교육 유발이라든지 부모의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 때문에 네. 2015학년대부터 좀 명칭을 바꿔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서 외부 스펙을 반영하는 요인들을 상당히 개선하고 시작한 입학 전형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네. 뭐 자율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내 대회,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이런 등등이 부모의 배경이나 또 사교육을 상당히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불공정성 문제들을 여전히 좀 안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것 역시 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또 이 서열화된 대학 간판에 따라서 취업의 유불리 문제가 결정되는 사회 구조 때문에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꿨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역시 경쟁 강도가 치열하고 네. 또 수능도 마찬가지로 경쟁 강도가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도 좀 고소득층에게 여전히 부모의 배경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네. 또 수능도 굉장히 사교육 친화적이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하는 계층 즉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라는 결론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20대 80 사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좀 더 이 교육제도가 기회의 공정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도 여러 계층이 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직업 세계에서도 또 자신의 희망들을 좀 펼칠 수 있는 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뭘 갖다 줘도 모든 걸 이렇게 문제풀이 방식으로 하고 연습하는 방식으로 하고 주입식으로 할 거면 그냥 차라리 다 정시로 하는 게 뭐 공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고력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시간 분배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보느냐 뭐 문제 먼저 읽어야 되고 지면 먼저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약간 이런 식의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뭔가 하겠다라는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과연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점수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부분. 혹시 선생님들이 시험이라는 건 무엇인지 설명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시험을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다. 시험이라는 거 왜 있는지 시험이라는 것의 어떤 목표 네. 무엇인지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사실 이제 교육학에서는 시험이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정의하고는 있죠. 네. 그 학생이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시험인 것인데 사실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교육 과정의 내용을 성취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에서 완결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이 네. 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수능 시험에 잘 보려고 해. 그리고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고교 내신 등급 왜 잘 받으려고 해?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가 그렇죠. 네. 되는 것이고 그럼 좋은 대학은 왜 가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취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그렇죠. 위해서야 이렇게 대답이 나오게 되고 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지 대입에서 승리하게 되고 취업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이 신호가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현명한 사교육 소비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되면 학부모님들께 그 백칸 계산이라는 학습지를 하나를 보여드려요. 백칸 계산. 칸이 100개 있는 계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10, 10 매트릭스인 거죠. 아, 여기에 네. 이제 1부터 10까지 숫자를 쓰고 구분선에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려면 1 빼기 1, 2 빼기 1 이런 식으로 100개를 채워 나가는 네. 네. 계산이에요. 근데 이게 유아 때 하거나 늦으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때 푸는 네. 학습지인데
굉장히 우스운 거는 이 학습지의 한쪽 그 칸에 시간을 적게 돼 있어요. 네. 100칸 계산을 몇 분 몇 초 만에 풀었는지 그리고 네. 또 그 옆에는 몇 개를 맞았는지 이제 적게 돼 있죠. 네. 근데 몇 분 몇 초 만에 푸는지를 왜 물어보느냐라고 네. 이 학습지를 만든 회사나 사교육 업체에 물어보면 이쪽의 대답은 이거를 빨리 연산을 해내야지만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유아학습지를 판매하는 사람의 네. 어떤 설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렇군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변에 이제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요즘 그래도 논술도 좀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조금 아이들이 자기 사고 방식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한민국의 이제 입시 제도가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도 있고 수능 전형도 있는데 네. 수능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은 다 전형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능 등급하고 수능 표준 점수하고 수능 100분위로만 가는데 다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 요소가 몇 가지씩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지 않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소위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 대학들은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요. 그러니까는 이 전형을 치르기 위해서는 수능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주로 보지만 여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요. 그러니까 내신도 준비해야 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뭐 소위 말하는 수도권 대학의 뭐 소수 대학들이 치르는 전형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31개 대학 정도가 논술을 치르는데 시험으로 네. 근데 이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등급을 걸거나 아니면은 내신 점수를 또 논술 점수 이외에 걸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내신도 잘 받아야 되고 비교과 활동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논술도 하다 보면 그러면 다 넣어봐야 되겠네 각 전형에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전형을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가지 정도로 만들어 놓을 때는 사실상 자신에게 맞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학생들은 모든 것을 옵션으로 두게 불안하니까. 되는 상황으로 네.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 속에는 자신의 현재 위치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단계 또 혹은 두 단계 정도 높은 대학에 높은 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네. 사회의 어떤 이런 불평등한 구조 또 대학에 따라서 취업이 결정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네. 욕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뭐 단체의 생각이나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뭐 수능은 수능만 보고 논술은 진짜 논술로만 아이를 뽑고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만 아이들을 네. 뽑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만 가지고 정성 평가를 했다라면 지금만큼 부담이 가중되진 않지 않았을까? 혹은 진짜 자신의 어떤 특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거기에 좀 올인하면서 자신의 네.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네. 다니엘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활동들이 정말 다양해지고 네. 또 유미한 활동들을 찾는 케이스가 늘어난 것은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수능도 준비하고 있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대비하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봉사활동이 됐든 뭐 어디 동아리 활동이 됐든 그냥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각각의 학생들이 그걸 다 뭔가 똑같은 어떤 테스트를 받는 것처럼 준비를 해서 그 뭔가의 활동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런 활동들은 실제로는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조력해주는 방식으로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그 전형이 있는 이런 뭐 이런 동일한 경쟁을 하게 되면 저같이 돈이 없는 집 자식들은 다른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논술 전형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 학종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네. 그걸 각각의 과외를 다 받아야 되고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누구한테 돈 주고 배워야 되고 네.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그 돈을 낼 돈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네. 뭐 이 사회의 기준에 의하면 무능력자라서 네. 예를 들면 예가 아니겠죠. 그죠? 현실이겠죠. 저는 대학 졸업도 못하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어서 얘는 뭐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자기가 그래도 뭔가 머리 받고 공부하면 되는 뭔가를 찾고 싶으니까는 정시로 그냥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대신 이제 돈이 있는 집 아이들은 그 모든 걸 다 어쨌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의 지원 하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다 하는 거죠. 무조건 다 집어 다 때려 넣듯이 하는 거죠. 그 아이의 속에. 그러면 이 아이는 돈은 배경이 되니까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모자라냐? 시간이 모자라죠. 시간이. 이 아이는 죽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양쪽에서의 불행들이 그러네요.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옥에 살고 있고 한국의 교육 지옥에 살고 있고 네. 독일에서 이제 한국 지옥에 오신 거죠, 지금. 다 이 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그나마 좋으니까. 네. 근데 저는 솔직히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배부른 소리가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생존자입니다. 이 지옥에서의 생존자. 아니, 그러니까 하도 교육에 대한 한국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국 교육 다 나쁘다 이렇게 솔직히 평가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네. 저는 진짜 한번 몇 주 동안 그거 한번 스스로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한국 교육의 방식 뭔지 아십니까? 그 평가하기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 외우십시오. 한국 교육은 나쁘다. 외우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 이후 이래로 굉장히 교육 제도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계속 문제잖아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이 안착이 된 상황인 건데 한국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안착이 안 되는 걸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있고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놓고 개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네. 현상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단적인 예가 작년에 있었던 시험 유출 사건에 네네. 대한 대응들인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의 네.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그 시험지를 훔쳐서라도 입시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의 욕망은 어디서 나온 거냐? 네, 사실 그게 네, 이걸 포인트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현상에 접근하다 보니까 예를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예가 그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대학 입시가 학력고사처럼 사지선다형 시험으로 아이들을 지지강기만 시킨다. 네. 그러면은 시험만 바꾸면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교육 생태계를 완전히 좀 그 창의적인 교실 공간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창의적인 교실 공간이 되면 거기에 맞게 시험도 가면 자연스러운 방식인데 시험을 위해서 딱 바꿔놓고 이대로 해. 라고 옥죄는 방식으로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들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인에 대한 처방책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이는 증상에 대한 처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도를 딱 바꾸면 그 한 해에만 딱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준비하고 그렇죠. 있는데 사람들이 네. 듣는 얘기는 어렸을 때 유치원을 뭘 가느냐부터가 시작되는 것이고 영어 유치원 가느냐 뭘 가느냐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코스에서 이탈하지 않고 맞아요. 그 대학 해외 유학을 가는 것까지를 완성시켜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될 수 있느냐 여부를 이제 갈리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네. 물론 중간에 희망이 하나 있대요. 뭐요? 사춘기 때 애가 막 나가느냐 아니면 정신차리지 않느냐에 희망은 있는데 이 재력과 어떤 집안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이런 데가 이제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도가 바뀌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 대정적 스트레스 뭐 어떤 그렇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뭐가 이제 잘 안 되는데 뭐 빵빵하신 분들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얼른 그 대안을 찾아내서 그렇죠. 그리고 새로이 바뀐 어떤 그 제도면 제도 또는 방식은 방식은 또 예, 고가의 어떤 그 시장이 빨리 형성돼서 거기서 일단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진입해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대안을 찾아내서 적응을 더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제도를 바꾸면 그거의 수혜자는 결국은 또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어떤 계층이동의 사다리라는 네. 인식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 인식이 어느 정도 성립을 하려면 대학에 가는 사람이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보다 소수여야 하고 네. 그 소수가 어떠한 자신의 그 배경을 배제한 능력을 가지고 그 교육제도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도식이 만들어질 때 네. 교육이 어떤 계층 이동의 사다리 효과가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시쳇말로 누구나 대학을 가는 네.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해가지고 그 대학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앞으로 2~3년 뒤면 그 고등학교 졸업생과 네. 대학 정원이 역전되는 현상이 이제 네.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문제인 것이 네. 또 큰 요인이기 때문에 대학 고등교육도
고등교육 어떤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뭐 한겨레에서 그 칼럼이 네, 칼럼이 나오기도 네. 했지만 지금 이제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학에서 어떤 과를 가든지 뭐 이렇게 의대를 제외하고는 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토익 시험 네. 준비하고 토플 시험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맞아. 행정고시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뭐 또 그 저기 공공기관 가려면 또 뭐 한국사 인증 시험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아. 그리고 이제 또 의전원 준비하고 치전원 준비하고 국전원 준비하고 예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다 직업으로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죽고 싶어지네요. 계속 그래서 칼럼 제목이 칼럼 제목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없으면 안 되냐. 네네. 뭐 약간 그런 도발적인 제목. 아, 교수님이 쓰신 거구나. 또 네, 교수님들이 잘 쓰시고. 네. 교수님하고 앉아 있는 거 같아요. 동양대는 망하나요? 국장님. 심지어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계층이 네. 사다리이긴 한 거냐 그러면. 네. 그렇지도 않죠. 네. 오늘날의 젊은 이제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미 앞서 말씀드린 그 이 엘리트로 가는 그 트랙에 내가 못 탔다고 생각을 하면 네. 가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네. 기득권에 진입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 네. 이미. 네. 그러니까 사실 스펙 경쟁을 하고 무슨 뭐 학종이 유리할 거, 정시가 유리할 거 막 들이받고 싸우고 이러신 분들은 적어도 이 리그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사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학벌 대물림과 재산 대물림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의 경쟁에 불과한 얘기가 지금 교육이 돼버려서 네. 더 심각한 상황이고 저는 우울해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도 최근에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 국면에서 네. 그 일주일 차로 두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하나는 네. 대입제도를 전면 재검토해라 네. 라고 이제 처음에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서열화를 좀 해소하고 네. 대입제도에서 기회 공정성을 좀 담보하고 또 청년 세대들이 이 그 슬픔을 좀 해소하기 위한 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네. 또 국가도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굉장히 많은 개혁적인 공약을 내놓고 출범한 정부가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수능 절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현행 유지는 고사하고 뒤로 되돌리는 백스텝을 밟는 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적지 않은 실망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네. 그러면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정부 출범 때 만들었던 공약을 다시 좀 회복하겠다라는 건가 네.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경제력에 따른 유아부터 채용에 이르기까지 지의 부모의 특권, 기득권 네. 대물림 트랙이 공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사회제도가 20%를 위한 제도만 만들어서는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네. 사회가 될 텐데 그러면 80%까지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한 제도 설계로 가기 위한 강력한 교육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등교육위원회로 보여져요. 이 고등교육위원회에서는 경제력 혹은 부모 배경에 따라서 고등교육 혹은 또 취업으로 가는 어떤 불평등 지수들을 측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격차가 뭐 5.7 대 1 정도 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격차를 특정 기간 동안 3대 1로 줄이고 그리고 장기 과제로 몇 년까지는 1대1로 맞추겠다. 우리도 좀 그런 좀 파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그리고 대학을 진학을 했지만 취업이라는 장벽에서 이렇게 턱걸이를 할 수 없는 계층이 또 50% 정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이어야 되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좀 희망이 없겠다. 그러니까 교육개혁은 결국 사회개혁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네, 굉장히. 네. 방금 영국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국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전혀 영국 특히 무슨 얘기 영국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영국 교육에 네. 대해서 뭘 네. 하겠어요? 네. 전혀 모릅니다. 딱 하나 제가 책을 읽었어요. 네. 그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 저는 이 책을 항상 얘기합니다. 네네. 학교와 계급 재생산이에요. 제목이. 네. 폴 윌리스라는 무슨 거기도 무슨 교수님이겠죠? 누군지 모릅니다. 네. 그 양반이 쓴 건데 그 영국에 있는 이제 공립
학교에 이제 그 약간 그 중소도시 해머타운이라는 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동네가 있나 봐요. 네네. 거기 가서 아이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노동계급 자녀들의 인터뷰, 그러니까 하층민들의 이제 자녀들의 인터뷰를 한 건데, 우리 싼 아이들은 공부 같은 것도 안 하고 쌈박질은 하고 살면서 저기 뭐 어부가 되든지 공장에 가든지 우리 노동자로 살면서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남자다운 거지. 어 이런 우리는 저 어 그 여자애들 같은 그런 기득권들하고는 안 놀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그 집단적인 어떤 사고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걔들이 그렇게 유지되는 게 사실 그 영국의 어떤 그 계층의 격차를 유지하는 하나의 뭐 학교 교육의 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걔들이 그러고 살아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도 네. 행복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 생각은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네.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에 대한 그 생각은 그 왜곡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뭘 하든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이런 교육에 대한 논의라는 것도 대학도 안 가고 저처럼 뭐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뭐 그냥 집에서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모든 사실은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게 아까 아니라 엄청 우울하다고 하시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우울하지 않고 행복해야지 네.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절 보고 뭘 배우겠어요? 이걸 보고 있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나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서울 스타일을 안 하셔야 돼요. 네?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다 우리 방송 보기는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요. 조회수가 매우 낮습니다. 네. 아니요, 굉장히 높습니다. 요새 좀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얼마 전에 제가 알베르투 씨랑 같이 이제 일 때문에 저희가 따트 대회 나갔었어요. 따트 대회요? 지금 좀 교육받고 그 다음에 따트 대회 나가는데 우리 던지는 따트요? 네네, 던지는 따트요. 근데 그거 가르치시는 분이 따트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수도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나고 점심 먹는데 알베르투 형한테 알베르투 형이 약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아니 그게 이렇게 재밌는 거 있는데 무조건 그냥 TOEFL, TOEIC 막 이런 거 다 시키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갈 바에 내가 만약에 다트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그럼 꼬마애가 진짜 잘 던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꼬마애가 네. 다트 계속 던지게 해주고 나중에 네. 다트 회사 다니면 경쟁 더 할 테고 그러게요. 덜 할 네. 테고 본인도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훨씬 더 물론 돈 막 진짜 대기업처럼 못 벌겠지만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진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의문을 갖지만 한국 사람은 그러면 인생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은 망한 인생이고 네. 망한 인생은 되돌릴 수 없고 그냥 죽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죽은 목숨이죠 지금. 뭐 내 자녀가 뭐 중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나 실업계 고등학교 갈 거야. 엄마나 특성화고 갈 거야. 난 이거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제 부모로서 자신 있게 너 그래 그거 해. 너 그거 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나.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의적 인걱정 되고 싶다고 했다가 맞았습니다. 의적은 한국 사회에서 좀 벌어지기 힘든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좀 네. 서열의식이 내면화되어 있는. 맞아요. 그래서 가장 탑을 정해놓고 그 탑을 위해서 다 달려가는 네.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 나오는 그 뇌고치 탑과 같은 사회의 전형이 대한민국 사회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초등학생들까지도 맞아요. 내려가거든요. 부모는 유모차 뭐 믿느냐. 그렇죠. 네, 또 유치원 어디 보내느냐. 네. 이런 걸로 이제 서열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착적인 어떤 서열의식 좀 인식 전환으로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 사회 제도 자체도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양상 자체도 개혁되어야 되는 과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중 과제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이 집에서 좀 독일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다니 씨. 네. 좀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뭐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고 비싼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직업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또 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대학교 마르크스가 나온 대학교에 대학을 나오셨다고 저는 좌파 베를린 대학교예요. 베를린 대학. 저는 공산주의 싫어요. 좌파 아닙니다. 테스트로 나왔지만 네. 좌파 아닙니다. 어쨌든 독일에서는 좋은 대학교라는 사실 개념 자체도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입학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명문 대학교 또한 어떤 대학교 순위라는 거는 없어요. 대학교는 그냥 똑같이 거의 평등한데 네, 평준화. 과가 그러니까 과가 좀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법대는 뭐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좀 유명하거나 공대는 뭐 아흔 대학교 좀 유명하거나 이런 거는 있긴 있지만 명문대라는 개념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대학교 입학률은 제가 2006년 입학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입학률이 23%밖에 안 됐어요. 지금 50% 가까이 됐는데 대한민국 지금 70%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50% 가까이 됐을 때는 이미 학자들이 난리 친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경제학자들이. 네. 왜냐하면 그럼 그동안 누가 경제활동을 해요? 다 대학교 가면. 네. 말이 안 된다고. 다시 낮춰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네. 이제 수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아비투어라는 시험을 보는데, 아비투어는 보통 하루만에 보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네 가지 과목에서 보고 과목마다 하루만 정도 시간을 정해서 이제 네. 봤던 그런 시험이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려면은 보통 원서를 똑같이 내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가끔씩 수요가 높은 과들은 어떤 제한을 둬요, 성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그 성적을 넘어야 그 과에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내가 대신에 지원해놓고 한 학기나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기다릴 수 있어요. 네. 다른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대학교는 그냥 모든 직업 교육 거의 웬만하면은 시키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꼭 그렇진 않아요. 이를테면 동양학과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대학교 가는 게 맞는데, 네. 뭐 간호학과, 은행원, 뭐 파일럿, 네. 뭐 제빵사,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대학교 안 가고 그냥 직업 교육만 받으면 돼요. 그럼 네. 독일에 이제 정말 엘리트들만 길러내는 이런 교육은 없나요? 예를 들면 프랑스는 제가 그게 있다고 알고 그런 있는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물론 사립 학교들이 있긴 있어요. 사립 학교들은 있긴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진 않고 학원이라는 개념 아예 없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학원을 안 다니는 거죠? 네, 아예 안 다녀요. 그러니까 과외라는 개념 있긴 하지만 내가 친구들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아예 따라가지 못했을 때만 과외를 받고, 선행이라는 건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 왜냐면은 또 선행을 또 금지시키고. 그래서 거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듣고 숙제 잘 풀고 시험 잘 보면 뭐 그냥 대학교까지 갈 수는 있죠. 제 얘기 듣고 드는 생각은, 네. 독일은 제가 독일 또 모르잖아요. 가본 적도 없고. 그걸 또 네. 얘기할 거잖아. 난 좌파니까 또 좌파스럽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전 좌파입니다. 뭐 아무튼 독일의 경우엔 제 생각에는 고용이나 이런 게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힘이 강하고 그 노조의 강한 힘이 국가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되는 통로가 네.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이 자기의 경쟁력을 뭐 강화하고 이런 것은 크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직업으로 가질 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숙련을 쌓아가면서 그게 이제 교육의 큰 목적이 되는 이런 교육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노동이 불안정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유연화 정도가 높고 내가 살면서 직업을 세 개를 가질 수 있지 다섯 개를 가질 수 있지 모르고 제한된 일자리를 여러 명이 경쟁하게 되면은 네. 내가 나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한국이 그런 거잖아요. 대학 졸업장을 내가 왜 갖고 싶어요? 남보다 뭐 우월하고 싶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대학 졸업장 가지고 제한된 일자리를 뚫어가지고 되니까. 좋은 일자리를 가야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일의 이 모델과 나라의 모델과 우리나라처럼 노조고 뭐가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각자 도생해서 먹고 삽시다 이런 나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거기서 교육의 차이가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네, 집에서 되게 잘 생각하셨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모든 거 좋다는 말씀 절대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도 교육적인 문제들이 많고요. 네. 요즘은 어떤 수능 문제도 그렇고 좀 많은 비판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고용에 관련해서 조금 안전한 상황이긴 한데 교육률을 조금 더 높일 필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럼 저랑 바꾸시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방금 독일하고 뭐 한국 좀 비교했는데 이 독일 아니면 프랑스 같은 제도가 왜 한국에서 잘 되지 않을까요? 어떤 뉴스 때문에? 당연 씨께서 해주신 말씀 안에 답이 있는데요. 한국의 대학은 80% 이상이 사립대학입니다. 국립 비율이 높냐 사립 비율이 높냐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어떤 사학의 자율성들을 네. 국가가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강력한 개혁 조치 뭐 거의 뭐 그 뭐라 그럴까요? 독재 수준의 개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시장 경제를 네, 파괴하는 거죠. 네.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뭐 200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네. 200개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 정원 정도가 한 57만 명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학령 인구 57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2030년 정도 되면 대학 정원은 현재 57만 명, 55만 명 정도 이 정도 선인데 학령 인구는 30만 명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적으로 20만 명의 대학 정원이 비게 되는 거죠. 비게 되는 거죠. 네. 100% 다 대학을 간다라고 네. 전제해도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국면에서 그러면 대학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좀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논의의 흐름은 당길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 사립대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 환경에서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견인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학률의 문제인데 2017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하는데 67.8% 정도가 대학 진학률인 걸로 네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서열 체제가 깨지는 거를 사회 기득권층은 원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독일이나 프랑스의 모델처럼 가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렵고 사실 학벌이 문제다. 이런 논의는 2000년 초반부터 강력하게 좀 나오기 시작했고 특정 정당을 추진체로 해서 개혁운동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대학 서열 체제 완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번아웃돼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 대학 서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의 희망이 없겠다라고 해서 이슈 파이팅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분들을 좀 찾아가서 심폐소생을 해야 되겠는데 심폐소생이 좀 쉽지 않은 네.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구조적인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지금 조사해보니까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시행 후 스카이대 출신자 비율이 4.8% 줄었고요. 그 다음에 비소득권 대학은 4.7% 늘었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뽑힌 그 신입사원의 그 능력, 그리고 어떤 조직 적응도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직률도 줄일 수 있었던 그런 좀 좋은 하나의 결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명문대 서열을 조금 아니고 좀 많이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하나의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명문대에 나와야 능력 일을 더 잘하고 사람들의 관계도 좋을 것이고라고 하는 편견. 근데 사실은 이런 결과를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공부 잘하는 것과 여부 상관없이 사실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학벌로만 사람을 평가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일단은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입사 지원서 혹은 뭐 이력서 양식에 출신 학교를 적게 되어 있으면 네. 이 출신 학교가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부 필터 기제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좀 더 낮은 등급의 자기 검열을 애초부터 하게 되는 그 써봐야 안 되니까 기업에 혹은 기관에 지원서를 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입사 지원서 양식을 봤더니 출신 학교를 적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나도 충분히 대학에서 갈고 닦은 능력이 있고 내가 물론 지방대지만 혹은 뭐 그 비인기 대학이지만 네. 이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 때 또 노력을 해왔고 그러면 이 출신 학교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봐야 되겠다라는 네. 어떤 다양성 지수 자체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네. 되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원하는 대학이 당연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또 뽑혀지는 인원도 과거에는 열 몇 개 대학 내에서 다 뽑혔다라면 이것이 20개로 늘어나고 25개로 늘어나고 네. 또 이런 결과들이 사회적으로 발표되게 되면 인서울대학이 아니지만 나도 지원해 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지방대학이지만 나도 지원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지원율도 높아지고 결과도 좋아지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업무 그 자신감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기업의 이익 증대로 예, 네. 연결이 되는 거죠. 한겨레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알기로 한겨레 서울대 출신들만 아주 뭐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블라인드 채용도 뭐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블라인드 그리고 채용입니다. 그나마 우리 저학력인 김환 기자를 채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김환 기자가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서울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 서울대 안 나왔습니다. 고대 나오셨어요? 아니 고대 아니에요. 저 스카이대 출신 아닙니다. 네, 스카이대 출신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기자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그 뒤에 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민간 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안들이 좀 마련이 되어서 확대가 될 때 더 이런 그 학력 학벌에 대한 사회적 집착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고 좀 해소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 법안이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뭐 국회가 뭐 이렇게 좀 어지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국회의원들께서 눈치 보지 않고 좀 출신학교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반드시 좀 연내에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원 여기서 다녔을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대 교수님이시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사실 지방 대학교든 여기 서울 있는 대학교든
웬만하면 교수들이 미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솔직히 교육 어떤 수준을 봤을 때는 크게 차이 없대요. 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경우에는 그 기획재정부 내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이러면 싫어했답니다. 서울대면 법대를 나와야지 무슨 경제학과를 나와야. 아니 저 국회 출입할 때 예전에 들렸던 전설적인 얘기가 어디 대학 나와서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은 고대 나왔습니다. 그럼 요새는 고대 출신도 기자하나? 뭐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또 뭐 그래서 인디밴드? 뭐 뮤지션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서울대 출신 인디밴드 하면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아니 좀 재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벌주의라는 게 과연 해체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사실 예전부터 신문제 막 역사적으로 보면 신문제가 어쨌든 해체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학벌이라는 게 하나의 신분이 된 것 같은데 이 학벌제 자체, 학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확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면화된 서열의식이 좀 사라져야죠. 전쟁, 어렸을 때부터. 전쟁이 나다. 오늘 컬러 보니까 전쟁이 나다. 이런 게 바뀌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다 국유화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서열을 따지지 않고 개인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교육운동 내에서도 이런 그 서열의식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렇군요. 특정 대학에 교육학과를 나왔냐, 특정 대학에 사범대학을 나왔냐. 그 이너서클에 속해 계신가요? 지존이 이제 듣보잡이죠. 뭐 사회개혁, 뭐 노동개혁 이런 거 가능해져야 어느 정도 어떤 교육 개혁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전반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개혁 있어야 교육 개혁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교육 개혁이 사실상 노동의 문제와 또 대학 서열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의 문제도 해결되고 대학 서열의 문제도 해결해야지만이 자연스럽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도식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 윗단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그대로 고통의 하중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너무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의 문제 또 이 청소년 자살의 문제는 뭐 이렇게 가정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이 그 성적 비관이거든요. 학업 스트레스이거든요. 하루하루 빨리 그거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요즘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해율도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교육부가 조사한 걸 보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9명이 자해 경험을 했다. 그러면 왜 중학생들이 자해를 하느냐라는 가장 많은 원인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는 나태한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이 자해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환경들을 정말 척박한 환경들을 좀 단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입시 경쟁 강도를 완화해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좀 좀 경감시켜주는 일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사회개혁, 노동개혁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같이 가져가야지.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양관과 천민이 있던 시절에 교육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지금과 같은 게 아니거든요. 양반들이 받는 게 교육인 거고 천민들은 교육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저 같은 이 쌍놈들은 교육을 받을 필요 없다고요. 귀족이 있고 귀족이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나머지에 무슨 교육이 필요 없었는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그런 이제 그 핏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뭔가 교육의 문제가 대중교육이 이제 성립이 됐다고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육이라는 게 어떤 능력을 기르고 그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처럼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얻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어떤 고용의 문제가 이제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고졸 채용을 뭐 배려해줘서 고졸 채용의 이제 쿼터를 늘린다 이런 정책을 과거 정부에서 뭐 발표하고 이랬을 때 대졸자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나는 대학교 다니려고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고생을 다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인 취업은 전혀 오지 않는데 나와 같은 이런 고통을 겪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뭐 탱탱 놀고 먹다가 탱자탱자 놀고 먹다가 뭐 그러니까요. 취업이 되고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쨌든 그런 능력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인드의 맞습니다. 고착화로 넘어가는 것 같고 교육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교육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떤 뭐 인권 의식을 뭐 기른다든지 하나의 또 이 근대 사회에 맞는 시민의 어떤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든지 여기에 1차적으로 초점이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제가 무조건 독일 추종자가 아닌데 자기가 가지게 되는 어떤 직업에 어떤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뭐 그런 차원의 교육 논리력과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능력이 아닌 다른 부분을 이제 그 볼 수 있는 평가가 이제 교육의 교육제도에 반영이 되면 돼야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제가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제가 뭐 말만 한다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 시키는 이유가 결국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인도 행복하게 살고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교육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서 같이 이렇게 하나의 집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물고기 전부 다 나무 올라갈 수 있게끔 교육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물고기 네. 열심히 수영하는데 네. 공부 아예 어떤 욕심이 없고 별로 할 마음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아, 그 대학교 가야겠다 그 압박감 그러니까요. 때문에 계속 거기만 쓸데없이 자기 힘을 이제 투자하는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 제빵사 같은 그런 직업을 가져서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이른 나이부터 어떤 경제 활동하면 훨씬 더 GDP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머리로 일하는 사람과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같은 가치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일한다고 해서 이게 훨씬 더 높은 가치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런 인식 변화를 이루려면은 사실 이렇게 손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대가가 있어야 돼요. 즉 복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부모지만 부모들이 이런 악의 순환의 고리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거나 혹은 내가 능력이 뒷받침해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를 뒤처지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부채감과 책임감과 이런 것들도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다 선행학습하고 오니까 나도 부모니까 내가 능력 있으면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그러니까 사실 부모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거기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는데 그런데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그런 마인드들도 좀 약간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명절을 없애야 됩니다. 자꾸 모여갖고들 얘기 명절을 없애고 네. 카페도 없애야 됩니다. 자꾸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서로 비교하게 되고 맞아요. 명절이 왜 고통스러워요? 가면은 다 너 저기 얘기 물어본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결혼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할 거니? 취직은 했니? 그거 왜 물어보겠어요? 네 아이는 왜 영어 안 가르치니?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실. 너는 너의 아이를 키우는데 성공을 한 거 자식농사에 성공을 한 거냐? 맞아요. 그 일정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그 부모는 네. 자식농사 실패한 사람입니다. 네. 인생을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잘 살았어도 자식농사에 실패한 사람이 된다고요. 명절을 없앱시다. 좋은 부모의 어떤 그 투자, 네. 투자를 통해서 자녀라는 어떤 생산물이 나온다라고 최근에는 어떤 그 공식처럼 좀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교육이 어떤 그런 등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강남 퇴치동에 유명한 대형 프랜차이징 사교육 업체에서 대학 입시 설명회 할 때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고등학교 단계 이야기할 때 영재학교 가야겠죠. 서울 가고 의대 몇 퍼센트가 갔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교생의 40%가 의대를 가는데 그러면 전교생의 40%가 되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영재학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학고 가야 되겠죠. 과학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국단위 자사고 가야 되겠죠. 전국단위 자사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고 가서 전교 1, 2등 해야 되겠죠. 일반고 가서 전교 1, 2등 안 하면 이제 의대 못 갈 텐데 그런 아이들은 한국에서 대학 가야 되나요? 외국 대학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설정을 해줘요. 학부모님들은 사실 교육 제도 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녀의 미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교육 시장 자문이 너무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 들리는 이런 정보들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쏠깃해 보이거든요. 네.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그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네. 공식 명칭 유아대상 영어학원인데 속칭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한 달에 뭐 100여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원비 내서 보내는. 근데 여기를 보내면 또 영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했던 영어 실력을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그 사립초에 보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모의 교육하는 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 사립초 연간 학비가 또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중을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그 특권층이 가는 유형의 학교들, 네.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 특목고, 뭐 이런 곳에 가야 되고, 그래야지 스카이 갈 확률이 높아지고, 또 스카이 갈 확률이 높아져야
이렇게 좋은 직장 잡는다라니까. 이런 식으로 도식을 설정해 놓는데 문제는 이런 도식이 전부 오롯이 경제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학 평준화도 어렵고 여러 사립대가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하면 사교육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행교육 규제법을 저희 단체가 이제 그 굉장히 주장을 해서 네. 201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 단체가 이제 제안을 할 때는 그 사교육 1년 이상의 사교육도 좀 그 금지하는 것을 네. 이렇게 좀 제안을 했는데.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외부 요인들이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학교 내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의 선행교육은 막는데 사교육 기관의 선행상품은 규제를 못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독일의 컨셉처럼 사실 네. 사교육의 긍정적인 기능은 학교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역의 어떤 네. 뭐 취미라든지 특기라든지 이런 영역들을 혹은 자기가 네, 너무 떨어졌을 그렇죠. 때 보통으로 네, 되기 위한 보충을 하기 위한 네. 학습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교육의 순기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교육의 대부분의 상품들은 남보다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빨리 배우고 또 빨리 배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특정 정도의 성적을 점유해 놓는 데 목적을 두고 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표현하지만 못했지 그 잠재적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각자 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 환경 아니면 제일 우리 아이를 위한 어떤 행복한 교육 환경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일단 그 평가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학교에 가서 그 제일 먼저 흥미를 잃는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맞았다 틀렸다를 가장 먼저 갈라주는 교과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네. 또 그 굉장히 다수의 학생들은 맞췄는데 나는 못 맞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낮아지는 그리고 또 선생님의 눈초리도 아무래도 문제를 맞춘 학생은 그 좋아하는 것 같고 문제를 틀린 학생에게는 좀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 같은 네. 이런 인상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런 그 학교 공간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부모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교에서 배워야 될 과목들을 미리 가르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돌잡이 한글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돌잡이 왜 수학책 예, 돌잡이 어떻게 한글을 합니까? 누가 물려주더라고요. 네.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네. 가질래 그래서 꼭 네. 있으면 좋은데 돌잡이 수학 그렇게 맞고 틀린 것을 너무 일찍 결정해주고 정답이 있는 교육으로 아이들을 계속 몰아가니까 나는 정답을 맞추는 아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교육이 계속 고착화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 평가 방식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고 좀 아이들에게 열린 답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 평가 구조 좀 대한민국 교육은 역순으로 대학 입시를 이렇게 맞춰서. 딱 결정을 해놓고 대학 입시에 따라서 고교 교육 과정이 형성이 되고 고교 교육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학교에서 여기까지 배워야 되고 중학교 교육 과정이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 초등학교에서 여기까지 배워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체 정서 발달 과정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여기까지 진행하자. 그리고 적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좀 구조화된 학습을 시키지 말자. 독일은 혹시 초등학교 가기 전에 독일 글자 다 배우고 가나요? 아니요. 네. 저는 지금 대부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거는 자기 이름이요. 그 이상은 못 읽어요. 네. 네. 그렇게 될 때 아이가 학교에서 새롭게 배우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모두가 새롭게 배우기 때문에 공통의 호기심을 갖고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텐데 이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어그러져 있는 교육 생태계를 좀 바로 잡고 좀 아이들을 좀 그 학습적으로도 포용할 수 있는 평가 체계들이 좀 구축이 돼야지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가 좀 살아나지 않겠는가라고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지 않아도 되고 실패해도 되는 삶도 괜찮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회 여건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어렸을 때 사교육을 조금 받았어요. 우리 집 가난했지만 네. 우리 어머니가 유일하게 약간 그 의지를 갖고
보냈던 게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아. 피아노 학원 왜 보냈느냐? 제가 머리가 좋아지길 바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딴에서 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얘의 어떤 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민아 씨가 똑똑한 게 피아노 학원 다녀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뭐가 돼요? 최대한의 선행 투자였던 건데 그게 피아노 학원에 보낸 네. 게. 근데 저는 피아노 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제가 무슨 대단한 건 아니고 약간의 음악적 소양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늘어났고 그게 저의 인생은 어쨌든 간에 그걸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즐거움도 주고 근데 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무슨 뭐 약간 그 아마추어 우리 스쿨 밴드 좀 했다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나도 뭐 기타는 좀 칠 수 있어, 건반은 좀 다룰 수 있어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걸 위해서 어떡할까요? 사회주의 혁명을 할까요? 혁명을 하시죠. 네, 뭐. 결국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을 길러내는 게 교육의 본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의 학교 교육이 그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뜻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구본찬 국장님 그리고 김민아 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한겨레 21 1281호 표지 학원 일요 휴무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딱 한 번 모두가 손잡고 우리 아이들을 학원 쳇바퀴에서 탈출시켜야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육시민운동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학원 일요 휴무제가 논의됐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일요일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을 다닙니다. 입시 경쟁을 그대로 둔 채 학원만 규제해봐야 반칙하는 사람만 유리해질 거라는 강고한 현실론, 그리고 학원 업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도 정부도 교육청도 입법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학원 일요 휴무제 숙의 민주주의 공론화를 공식화했고요.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겨레 21은 서울 세종과학고 1학년 학생 4명의 학원 일요 휴무제 찬반 토론을 진행해봤습니다. 사실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학생들은 개인 과외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는 비중만 51%에 이르고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이 80에서 90시간에 이른다는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로 장시간 공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의 과로사 기준은 주당 60시간입니다. 아무튼 토론에 찬성한 학생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금요일 기숙사 퇴소 뒤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통째로 학원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새벽 1시에서 2시에 잠들고 기숙사 공식 기상시간인 새벽 6시 40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새벽 2시에 잠들었다가 5시쯤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요. 회사에서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면 당연히 문제가 됐을 테고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입이라는 인생일 때 프로젝트를 앞둔 학생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원 일요 휴무제 찬반 각각 2명씩으로 나뉘었는데요. 찬성의 주요 근거는 한국 학생들의 과도한 공부량이 본질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불필요한 과열 경쟁 양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 함께 최소한의 경쟁 제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정 정도의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에 가장 반대하는 큰 이유는 2009년부터 시행 중인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역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학원 휴일 휴무제를 해봐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반발이었는데요. 학원을 못 가게 해도 부유층 학생들은 비싼 고액 과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리라는 논리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일에 쉬고 싶고 쉬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이러함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월화수목 금금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학원 일요 휴무제 캠페인을 주도하고 계신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진우 쉼이 있는 교육 시민 포럼의 대표입니다.
김진우 대표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 때문에 쫓아가는 거지 실제 공부 효과 때문에 합리적으로 과도한 학습 시간을 투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거시적으로 보면 휴일까지 공부해서 더 얻는 점수 몇 점이 아이 인생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도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휴일에 학원에 안 보내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제가 자신 있게 너 학원 가지 말라고 막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꼭 학원 일요 휴무제가 시행되고 미래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함께 학원에 안 가고 다 같이 쉬어도 괜찮은 그런 사회가 되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한겨레 20일 전정윤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언더더씨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된 영화의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My people, the new government has announced free education for all. Kimani Zamaruge. This is a primary school. I heard on the radio. They meant children. They said everybody. Why does someone as old as you want to go to school? I want to learn to read. An old man like him does not belong in a classroom full of children. He fought the British. We let Maruge in. How can we refuse others? We're risking everything because of this old man. No one's going to fight for Maruge, so I will. Go home and rest in peace. I'm not dead. A letter. I must read it for myself. I have to understand. We must love education. We are nothing if we cannot read. To learn from our past, we must not forget. We must be better.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은 퍼스트 그레이더고요. 실제로 84세의 나이로 초등학생이 되어서 기네스북에 오른 마루게 할아버지의 실화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집에서 어느 날 라디오를 듣다가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방송을 듣고 무작정 이 작은 시골 학교를 찾아간 유일한 어른이었던 것이죠. 사실 나이도 많고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겪은 상처들 때문에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 글을 배워서 꼭 스스로 읽어보고 싶은 편지가 있다는 이 마루게 할아버지는 이 배움을 포기하지 않죠. 영화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모래바람이 쫙 부는 그런 그 적박한 땅 위에서 그렇죠. 이제 실을 뿌리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다가 결국 이제 1학년 교과서가 놓인 그 교실에서 대통령한테 받은 그런 서한을 읽어주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요. 좀 어렵게 독립을 얻은 후에 결국은 교육만이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그 마루게 할아버지의 말씀이 네. 나오죠.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케냐에서는 이 마우마우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이 케냐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그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는데요. 이때 벌어진 무장투쟁의 이름이 마우마우였고요. 이 마우마우의 중심에서 어떤 부족이 바로 키쿠유족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키쿠유족의 할아버지였던 것이 바로 이 마루게 할아버지죠. 그래서 작품은 이 영화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중간중간 편집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초반에 이제 씨를 뿌리는 장면처럼 그 씨의 수확을 이 작품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아이들은 1학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1학년이어서 그 사실 배우는 것이라고 하면은 뭐 아라비아 숫자 맞아요. 1, 2, 3, 4, 5 쓰기 동그라미의 꼬리 해서 대문자 소문자 A 네. 이렇게 익히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걸음마 단계의 지식들을 배우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 나중에 제인 선생이 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 제인 선생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함께 뭉쳐서 집단적인 네. 행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시위를 네. 막 하는데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배웠던 것은 ABCD 혹은 1, 2, 3, 4였지만 결국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옳은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익혔다는 점에서 저는 이 아이들은 네, 뿌린 씨앗을 제대로 수확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거의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배움에 대한 열망이 정말 대단하구나. 굉장히 쓰러져가는 나무집 같은 데서 아이들이 배움을 이제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과연 학생들한테 있느냐. 저도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 초등학교 때는 학교 몰랐으면 좋겠다. 아, 진짜요? 네. 그 마루게 할아버지는 학교에 너무나 가고 싶어서 이 반바지를 입고 또 이 반 스타킹을 신어서 마치 초등학생인 것처럼 맞아요. 꾸며가지고 학교에 가잖아요. 처음에 그냥 갔다가 한 그렇죠. 교사가 반대하는 교사가 학생들 봐라 이 복장 입어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그렇죠. 반 스타킹을 맞아요. 네. 그것처럼 초등학교 때는 정말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을 보고 저는 그 친구를 만난다는 게 너무 즐거워서 가는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어지면서 왜 이렇게 학교가 싫을까 학교가 이렇게 지긋지긋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예전에 90년대 그 영화 제목들 기억나세요? 물론 저 하나 기억나요.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다 제목인데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꼴찌부터 1등까지 우리 반을 찾습니다. 그리고 19 절망 끝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 노래. 그리고 17살의 쿠데타. 네. 한국어 읽기 시기를 굉장히 너무 좋은, 절망적인 네. 그때는 정말 제목을 길게 짓는 걸 경쟁이라도 하듯이 네.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시작된 입시 제도 문제라든가 여러 그 교육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 작품에 초등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좀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면서 아이들을 이제 잘 이끌어주는 제인이라는 젊은 여교사가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욕망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할아버지를 학교로 이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선생님이라는 역할이 뭔가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희생이라든지 뭐 이런 봉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좀 알아봐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이 한 이 정도 그 폭의 책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한 5명, 6명이 앉아가지고 맞아요. 끼어 앉아요. 수업을 하잖아요. 네. 사실 저희는 지금 3명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요. 힘드셨어요? 네. 편안합니다.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데 이 학생들은 이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 뒤에 있는 학생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평하는 친구들이 없고 할아버지랑 너무나 잘 지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생님도 이 아이들이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 테지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정말 이 참 교육을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이 제인 선생님이 이 학교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되게 좋았지만 네. 사실 이 선생님 개인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열악한 이 아프리카의 학교 안에서 이 여성으로서 겪었던 어떤 여러 상처들이라든가 네. 이 선생님으로서 겪는 정말 이제 막 그 교육이 꽃을 피우는 이 사회 안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네. 심지어 나중에 협박 전화까지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 할아버지가 문제가 되니까. 네, 너 혼자 있는 거 안다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집에서도 사실 좀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때 남편이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하죠. 난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다. 나한테 얌전한 케냐 여성을 바란다면 네, 그런 꿈은 뭐 집어치워라 뭐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봤던 이 키팅 선생님 네. 못지않게 네, 이 제인 선생님도 내가 영화 속에서 봤던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좀 기억해두고 싶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거기 그 마루게라는 이제 실진물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네. 다큐멘터리 보면 마루게 할아버지가 이제 질문을 받고 옛날에 예를 들면 고문을 어떻게 당했는지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영국 쪽에서 뭐 군인들이 그 연필 있잖아요. 연필을 맞아요. 귀에다가 대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필을 못 깎으시잖아요. 그 마루게 할아버지가 그런 이제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영국으로 받는 그런 집에도 그렇지만 부족들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 좀 계속 저항했던 그 할아버지도 이제 속하는 그 부족은 그래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좀 고통 아직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약간 한국 역사랑도 비슷한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과거사 청산 제대로 안 되고 독립유공자들 제대로 대우 못 받고 맞습니다. 네. 네. 대우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게 묘한 그 영화의 힘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그 케냐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케냐의 교육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환기되는 게 너무 저는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대 문제도 있고 부족 문제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이 선생이 계속 이 할아버지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
이 안 된다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이 할아버지가 키쿠유족이라서 안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 교장 선생님은 칼렌진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즈음에 키쿠유족과 칼렌진족이 뭐 부족 간에 뭐 영토 분쟁이라든가 이런 세력 다툼이 굉장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아프리카는 우리가 미처 잘 모르는 그런 부족 간의 문제가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또 세대 문제로 보면 사실 이 할아버지는 과거에 독립투쟁을 열심히 하면서 케냐가 독립을 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은 조금 나아질 거다. 이 내가 이 몸발쳐 싸웠던 케냐가 이제는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러지 못해서 이 수업 시간에 좀 친해진 그 꼬마 아이처럼 몸이 불편한 아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볼 때는 내가 그렇게 투쟁을 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그 꼬마 여자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 의사가 돼가지고 고쳐주겠다고 맞아. 하잖아요. 맞아. 할아버지 고쳐주겠다고. 네.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할아버지는 독립투쟁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고 네. 이 또 여자아이는 너무나 찢어진 가난 때문에 또 다리가 불편하고 그렇게 다리가 아픈 이 케냐의 나이 든 남성과 나이 어린 여성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저는 너무나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마루구의 할아버지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명언 듣고 스탈린이 남겼던 말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나는데 네. 스탈린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생각은 무기인데 우리 국민들은 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 교육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한 그런 가치를 가지는 건데 그 영화에서 다시 한번 잘 강조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언더드시에도 하나의 코너가 있죠. 시청자 이벤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책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죽은 동생의 SNS 계정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경아, 자살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범인을. SNS 메시지가 경화? 경아래요. 네. SNS 메시지가 도착한 후 다시 시작된 어느 자매의 이야기. 박서련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마르타의 일이라는 책을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문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속 배경 국가를 맞춰주세요. 1번 케냐, 2번 너냐, 3번 우리냐, 4번 비란냐.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honeytv@honey.co.kr이고요. 보내주실 때는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교육입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가 한 말인데요. 이 명언의 위력을 영상으로 그려낸 작품 퍼스트 그레이더였습니다.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Under the Sea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네, 라이브 인버에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으로 참여해주시면 시청자와 함께하는 더 풍성한 라이브 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이브 인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더 많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만나는 라이브 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깊이 있게 나누는 라이브 인. 네, 다음 주에도 무게를 덜고 깊이를 더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